도대체 여기서 살으라는 건가 죽으라고 하는 건가. 원숭이를 뜯어서 이렇게 먹는데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으로 말하면 식인종 아니에요? 식인종 아니에요? 식인종 아니에요? 수지, 야, 오랑우탄 시체 이거 보는 거야? 수지, 오랑우탄 하나 시체가 있는 거야. 먹죠? 오랑우탄. 오랑우탄을 먹는 거야? 새끼잖아. 새끼. 설마. 봐봐. 그럼 저는 진짜 생고기를 저렇게 뜯어먹는데 소름 돋았어요. 난생동물은 무기예요, 무기. 다큐에서도 못 봤거든요. 근데 동족을 마치 그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조금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걸 하준이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놀랐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지평선을 따라 병만족이 세 번째로 향해 가는 곳은 아프리카 사바나 최후의 사냥부족이 살고 있는 하잡의 마을입니다. 부족분들은 조금 약간 어두워 보였어요. 약간 음산해요. 가까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들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약간 좀 두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실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바오봅나무에 이렇게 막 화살이랑 이런 것들이 걸려 있었잖아요. 동물 뼈 이런 것들, 가죽. 그래서 조금 무서웠어요. 여기는 여기만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법칙을 배운 거고. 또 뭐 정글의 법칙에서 수많은 무기들이 나왔지만 가장 그 최첨단들 현대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아, 이번엔 진짜 큰 먹잇감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럼 이쯤에서 사바나 생존에 도전한 10번째 신입 부족들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은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반갑습니다. 자충돌? 이 못 말리는 정글의 법칙. 이거 같아, 이번 편은. 역대 여자 게스트 중에서 나무 제일 잘 패는 것 같아요. 네, 뭐 나무 행운 하면 어디 가서 한 손으로 탁탁 꽂고 이렇게 갖고 오죠. 네. 왕년에 좀 한가나 하셨을 것 같아요. 누나 11월에 계약한다 그러더라. 코골이 수술. 어, 너 우리 병원에서 협찬해 주기로 했어. 우진이 형에서 협찬해 주기로 했어. 그거랑 탈취제, 방구 냄새 때문에. 아, 진짜 방구는 아니다. 몰라요. 지금 놀리고 난리 났어요. 막 내가 무슨 뭐 방구까지 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놀리는 것 같고. 아, 저
저렇게 웃긴지 몰랐네. 장난이 엄청 심해요. 그냥 까불이. 이건 아니지.